파워 배럴을 안 달았다고 지금 봤네. 하지만 괜찮아. 파워 배럴 마저도 필요 없는 게 양가루루가 두 마리라고 생각해. 그냥 머리통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노. 자, 이까리안 해보를 한번 지금 써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사뭇 궁금해. 얌! 아우! 소리 좋고! 너! 어디 가세요? 뭐요? 어디 가요? 내 탄 어디 가니? 오오! 탄 한 대 맞추니까 떨어졌어. 어, 정말 대단해. 어디 가지? 그냥 아무데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태여 노리려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어, 여봐. 바나나 슈팅! 바나나 샷! 바나나 샷! 여봐. 대충 쓰니까 다 맞지? 역시 대단해. 어, 봐주시오. 아. 양가루로! 루루루! 내 흔들린 맛을 쫄게 먹어라. 어, 뭔가 좀 잘 됐어. 아, S자로 가는 것 같은데, S자로. 위대하다, 위대해. 야! 어, 놀래라, 오. 오! 놀래버려! 흔들림이 장난 아닌데? 오! 멋있는데? 머리를 맞추고 싶어. 어디로 가는가, 나의 탄. 어디로 가는가. 맞겠지, 뭐. 뭐지? 어디로 가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탄이 휘어. 막 한 세 번씩 굽는 것 같은데요? 뱀 같아, 뱀. 와, 날개 노리는데 머리 맞고, 머리 노리는데 꼬리 맞고, 대단해. 멋있는데. 기간트 샷! 기간트 샷! 너무 멋진 것 같은데. 탄에 의지가 있습니다. 살아 숨쉰다. 아! 올바르지 않아. 머리를 노리겠어, 머리를. 머리를 맞춰줘. 너의 흔들림은 저기도 맞출 수 있어. 잘했어. 위대하게 맞췄다. 대단한데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해. 어떻게 이런 대단한 헤비보건이 존재할 수 있는가. 신기할 정도다. 내가 미쳤구. 포획을 하자. 포획. 헌터 여러분, 포획이 좋겠어. 포획. 해보의 강력한 딜이라면 벌써 포획피가 만들어졌을 터지. 나 없어. 예스. 이게 나 해보 딜이야.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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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 하시게. 흔들림의 딜. 위대하구만. 이래서 내가 왜 흔들림 대짜리 해보를 안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네. 오늘 참 많이 배워갑니다. 배워갑니다. 그리고 정말 주제랑 맞지 않는 얘기 이 방에서 옳지 못합니다. 해설님이랑 라기아크루스님 주의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서 둘이서 도란도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일단 기본은 침묵 금지라고. 알았으면 됐네! 아! 이제 보니까 나 레벨2 통산탄짜리가 별로 없어. 난감해. 난감해? 나 이제 뭘로 딜해야 되지? 반통탄 3레벨 쓸 수 있습니다. 위대한데.
근데 그런데 어? 나 무슨 대포쏘냐? 이 반동은 도대체 무엇인가? 통상탄을 다 싸고 나니까 할 게 없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관통탄도 막 휘어지고 그러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오! 뭐시라고? 아, 이런 센스쟁이. 이뻐 죽겠생. 게다가 통상탄이 99개 딱 떨어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 9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99개가 딱 떨어져. 고수인가? 개고수? 대단한데 정확하게 나에게 90발의 통상탄을 줬다는 거야? 대단한데? 대단한데? 야! 야 자식아 비켜! 비켜! 녹고 싶나? 비켜! 이상해. 대검이 막아준 듯해. 느낌이 거의. 왕! 왕뚜왕! 와우! 나 지금 두 명이서 싸우는 것 같아. 내 헤비보우건 따로, 통상탄 레벨 2짜리 따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해. 흔들림 대는 쓰지 맙시다. 쓰지 맙시다. 똥꼬지네요, 똥꼬져. 그래, 가까이서 쏜다. 가까이서. 야옹! 노좀 쓰나, 알아, 노좀 쓰나. 빵! 이렇게 머리에 접근을 해서 쏘는 거야. 그럼 흔들림도 의미가 없지. 대단하군. 강화를 하고 쓰세요. 안 쓸 건데? 버릴 건데? 버리겠어. 난 이런 응가 같은 거 이제 안 쓰겠네. 내가 돌았지. 어? 내가 왜 이딴 걸. 아, 기간트샷. 이것 때문에 내가 낚였어. 기간트샷. 얼마나 멋져. 갖다 버릴 거야. 배럴 같은 거 달면은 반동 감소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 버리겠어. 응가야, 응가. 응가라고. 이런 응가는 나 살다살다 처음이야. 에잇! 응가! 내 멋있다! 기간지샷! 정말 멋진데. 호잇! 크, 옆바 멋있잖아. 이 난전 중에서도 고고하게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지. 부동해비. 캬. 해보는 언제나 간지가 나지. 바밤! 자러 갈 사람 빠이빠이 하시게. 빠이빠이. 그럼 포수수 왜 쓰시나요? 어? 일리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 판은 포수수를 쓰도록 하지. 걸렌스를 오늘 한 판도 안 해가지고 좀 손가락이 근질거려. 강화를 조금 하면 탄 휘는 게 조금 줍니다. 조금. 근데 애매해. 통상탄 레벨 3까지 쓸 수 있는 거였으면은 나는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레벨 2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아 애매해. 이거는 조금 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499 머지않았어 헌터. 500랭크 달성이 머지않았어 헌터. 500랭크 꿈에도 그리던 500랭크. 난 500랭크를 찍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모노 포테도 490대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4G에서 드디어 500랭크 달성하는가 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남은 퀘스트들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은 나는 이제 반 온 겁니다. 반 비둘기 헌터로서의 길로서 999. 기대가 조금 되지 않나. 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뭐 강화를 해보라고 하시니 사실 그냥 온 건데 파워 배럴도 있고요. 좌우대 뭐 리미터 해제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흔들림은 일단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아 이거 그러니까 나부리 마을에서 강화를 하면은 이게 조금 어떻게 잘 되나? 아프란 씨는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 보시게나. 바이바이. 발골목이 강화 쪽으로 와서 강화를 하면은 흔들림이 조금 감소를 한다고 하시네. 난 몰랐어. 헤비보건 강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지. 어! 오! 좌가 빠졌어! 좌 빠짐! 아 근데 좌가 빠지네요. 좌우였었는데 강화를 하고 나면 우대로 바뀝니다.
이제 그러면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쏘면은 이제 아무래도 맞출 수가 있다, 어지로. 근데 포인트가 한없이 모자릅니다. 한없이 모자란 게 포인트. 네, 치명타도 한 15펀가 10펀가 좀 낮아지기도 하고. 아주 좋네요. 아주 좋으니까 난 일단 거지잖아. 포인트가 없는 거지 중에 거지라고 묵혀놔야 되겠습니다. 묵히다가 잊어버리겠지. 네, 젠장. 난 해보는 제작 틀을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아, 강화로 하면 그래도 써먹을 만한 해본데 아쉽네 이거. 미래를 기약하도록 합시다. 좋은 의견입니다. 아론씨가 대충 땜빵으로 들어오셨네요. 아론씨가 게스트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가 반가. 하나 받아보시오. 자네의 차례야 이제 보니까. 네, 아브란씨는 바이바이. 비둘기 헌터님이 들어오셨다. 딱 이제 500차이다. 500차이 얼마나 예뻐. 아, 여기서 시간이 정지했으면 좋겠는데. 헌터랭크가 너무 이뻐. 딱 500. 자네들의 대검이 궁금해. 공중 배기술 발도기 집중.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왜 공중이 뜨죠? 스바라시. 스킬이 너무 멋져. 아 이거 뛸 수 있나? 아닌데 예리도 레벨 플러스 1까지 하면은 굉장히 힘든데. 뭐지? 어떻게 띄운 거야? 놀라운 어석이 있으면 틀림이 없다. 브라키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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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할까? 브라키라잔. 어? 충권 들어주시네요. 그러면은 나는 대검을 들면 되겠네. 수면 충권이니까 나는 대검 갖다가 왕! 썰어버리겠습니다. 재밌겠는데? 재밌겠지? 좋지 않아? 나 머리 때릴 거야. 머리. 바라밤. 나 쌍발도 대검 커스텀이 어딨지? 아 이거구나. 고기 대검 이거네. 이거 빰빰 빠바바밤빰. 방금 대검 커스텀은 정말이지 호석이 서프라이징.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스킬 라인업이라고 생각해. 멋있어. 나도 저런 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만에 만두피 대검. 아니 깡댐으로 승부를 보겠다. 깡데미지 깡데미지 가져와. 오우 간만에 아기토로 할까요? 아기토. 드론님은 길드 퀘스트 많이 하셨는데 여단 포인트가 왜 이렇게 없나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길드 퀘스트 한다고 해서 여단 포인트가 쌓이는 건 아니지 않나? 뭐 무기 나온 무기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폐품 처리하면은 그게 되는데, 길드 퀘스트는 여단 포인트랑 무관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몰라 기억이 안 나. 아 무기를 갈아야 되죠? 그러니까 몇 성을 갈아야 되지?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금은 퀘스트 출발하고. 드론님 포수수 왜 안 쓰세요? 아니야 지금은 대검을 써야 돼. 140 퀘스트에서 포수수를 들 수는 없단 말이요. 140에서 포수수 들면 뭐다? 역적. 역적 중에 역적. 난 그렇게 염치가 없지 않아. 렛츠고. 아 무기를 갈아야 되는구나. 그 방법을 완벽하게 잊고 있었어 내가. 일깨워 주셔서 고맙소. 그럼 요판 다음에 나부리 마을로 뛰어서 무기 이것저것 다 폐품 처리해가지고 포인트를 조금 갈아보도록 하지. 아마 소재는 충분할 것 같아. 재료도 충분하고. 맞아 잊고 있었어. 전혀 잊고 있었어. 봐봐. 여긴 퀘스트가 뭔가요? 이번에 브라키랑 라잔이 겹치는 그 퀘스트인가?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당연합니다. 여긴 바로 먼덕의 공간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하오. 그래서 브라키 매우 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응가를 던져서 쫓아서 라잔을 잡는 건가? 일단 퀘스트 주인의 오더를 따르겠네.
진짜. 머리 한 대만 때려주고 싶어. 브라키 나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 이 자식이 머쓱하게 머쓱하게. 근데 쟤 응갑 부르는데 안 간다. 똑똑한 놈. 요. 에이 맨 반가워 맨. 반가워 맨. 이걸 어떻게 탔댕? 잘 타네. 와우. 정말 멋진 탑승입니다. 오자마자 그냥 바로 탑승. 패기가 느껴져. 설마 튕기냐? 어? 이게 무슨 현상이야? 딱.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빠르게 속도를 갈고 폭탄을 예쁘게 놔주고 두 개 머리를 내가 맛있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래. 빡! 바로 후파. 이게 깡대미 몇인지 아나? 라잔! 몇인가? 아 이게 왜 안 걸려? 누가 깔았어? 안 걸렸네. 지가 와서 걸리지 않을까? 그러네. 바보 녀석! 오호! 자 이거 굴러.. 이거 예리도를 아껴야 돼. 예리도를 아껴.. 아 뭐야. 좀 일어나자. 빡! 아 왜 머리 안 맞아. 버그야. 보라색 예리도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3차 잠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일로 와. 머리 맞아야지. 그렇지. 오! 좋지 않아. 너무 센 거 맞았어. 설마? 난강! 아호! 놀래라. 살짝 놀랬어. 살짝. 맞겠다. 와, 재수 진짜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맞지? 이건 재수가 없는 거야. 머리통! 아깝다! 재빠르게 속도를 가라. 보라색 예리도가 1mm밖에 없다고, 1mm밖에. 감각적이야, 헌터. 이모시고! 후아! 후아! 그리고 머리 한번 예쁘게 때리겠습니다. 머리 되게 안 맞네 진짜. 브라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내가 응가를 던지고 올게요 라고 생각했는데 라잔이 딴 데로 갔네. 그러면은 바로 라잔을 마무리 지으러 가자. 여기 있습니다. 얍! 뭐야 왜 나 여기 혼자 있어. 빨리 와주세요. 외로워. 외롭고 쓸쓸해. 어 뭐야 이게? 어! 어! 펀치 맞는다! 어어어! 죽을 뻔했어. 어 죄송합니다. 난 도망갈게요. 뭔가 죄 지은 것 같은데. 야 더블킬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낫! 라잔 날 끝낼 건가 봐. 라잔 좋지 않아. 어 좋지 않아. 어 좋지 않아. 어 좋지 않아. 아 이게 왜 안다 버그야. 싸나워. 우리 라잔 정말 싸납습니다. 와와와와와 맞으면 안돼. 우와 나이스. 얘 어디 때려야 되지? 제가 라잔 어디 때려야지 풀리는지 기억이 안 나요. 팔인가요? 앞다리? 잡았네. 뭐야
잡아놨네. 머쓱하게 말이다. 굉장히 쫄린다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안으로 들어가서 저거 빡 하고 던지고 모든 게 완벽해. 양다리 빼고 다 해요? 아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난 뒷다리 빼고 다. 오케이 땡큐. 자 이거 나와 보시게. 쏙. 브라키 안녕? 진짜 발기로 왔어. 아 왜 2차지? 아 정신 나갔나 대검님. 아 왜 넘어짐? 다리라도 때려야 되겠어. 어 머리 맞았어. 브라키 머리통이 되게 신기해. 되게 신기한 게 브라키 머리통. 대검 갔다가 브라키 머리통 잘 맞추는 사람 진짜 신기해. 나도 어쩔 때 가끔 맞추고. 아! 저 죄인을 잡아라. 호이. 하지만 괜찮아. 퀘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마칠 거다. 머리통! 뭐해요? 뭐 하는 거야? 어디다 때려? 머리 맞췄어? 신기한데? 브라키 머리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거야? 오버차지 미쳤어요? 뭐야 이거? 마비? 짠! 딱! 깡! 멈출 수가 없구만! 멈출 수가 없었어. 단차까지 모든 게 완벽해. 브라킨 이제 요절이 날 게 틀림없습니다. 브라킨 어느 쪽으로 자빠질까? 이쪽이네. 스마라시! 엄청난 연기였어 헌터 여러분. 쫄깃했지 않는가 이술에. 놀랐어. 많이 많이. 네 반갑습니다. 놀라보라. 우와. 한 번 더. 어퍼컷 가관검. 추억의 가관검이다. 가관검. 이술회 때 기절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그치? 도망 다니라 힘들었어요 이술회 때. 그렇구만. 용케 살아남았어. 대단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퍼컷! 어퍼컷! 따단딴. 라잔 저 뭐지? 땅바닥에 주먹 박아가지고 돌멩이 끼지만 할 때 그 펀치 맞으면 확정 스턴이죠? 간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거 맞으면 확정 스턴. 그리고 돌멩이 맞고 확정 사망. 아마도 그때 충격 먹은 게 기절 걸린 거 안 풀어지고 도망친 녹두님이었어요. 아 굳이 설명해 주시네. 아 참 완벽 범죄였는데. 맞아. 사실 시간을 조금 되돌리자면은 살짝 거덕차고 나는 이제 무적 회피로 피했으면 둘 다 살았던 거였어. 아 그거를 생각 못했다. 너무 무서웠어.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너무 무서웠다고? 그 누가 모논 1인자가 와도 그 와중에 자기 몸만 빼지 거기서 발차기를 해주고 무적 회피를 쓰는 거는 거의 없었을 거야. 범죄.. 범죄인가? 죄송. 아 이거 왜 자꾸 좋아 보이냐 이거 철선. 아이 꾸려. 자 그러면은 이제 퀘스트는 세 번째 분이 받아주시고 저는 잠시 저기 나부리 마을 가서 포인트 좀 조금 뭐 좀 팔고 올게요. 나? 괜찮다고 낫 배드라고? 에 아니야 버려. 에이 나 쌍금 싫어해. 좋았다고? 에이 갈았어. 없어 이제. 우리들 곁을 떠났습니다. 괜찮았다고? 뭔가 되돌리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실수로 팔아버린 거 다시 되살기 같은 거. 네 괜찮네 라는 평가를 들었던 쌍검의 소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다. 아 뭐 이렇게 빨리 받아. 자 그럼 또 돌아가. 빨리 받아주면 빨리 가야죠.
뭡니까? 어? 약해? 애송이 불조잖아. 애송이 불조. 애송이 불조라 하면 뭐로 할까? 뭐로 하면은 모든 게 완벽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만만하니까 뻥이요. 아 뻥이요. 는 아니요. 뻥 아니요. 막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능사일 것 같습니다. 막는 거. 막고 슉광. 그래 이걸로 할까? 예스 이걸로 합시다. 호수수 말고 좀 괜찮은 걸레를 씁시다. 그래도 나름대로 134였나? 그래? 이게 좋겠다. 뇌속성! 뇌속성! 오! 아 이게 좀 간지가 난다고. 명총창! 이게 바로 해륜걸렌이다. 오. 근데 이 생명력은 뭐지? 생명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않나요? 생명력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에이! 생명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밖으로 왔습니다. 난 공격적인 걸렐이지. 멋지구만. 색깔 배치도 괜찮아. 빰빠바밤빰. 군대 간 산타님 안녕하십니까? 간만이십니다. 군대 가셨구나. 반갑습니다. 간만이십니다. 이불조 134레벨. 확연하게 불조 같은 거 100, 맨날 136 이상의 불조, 라잔 이런 것들만 잡다 보니까 134 정도는 좀 만만하게 보게 되는 그런 짬이 됐어. 아 만만해. 만만 그 자체야. 포격술도 먹을 거야. 걸렌 뽕을 보여주마. 상검은 생명이 좋지 않나요? 생명이 좋을 때가, 그러니까 좀 뭔가 쓰러지면서 얻어맞는 경우가 많을 때, 그때가 생명이 좀 좋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이 되네. 아 우리 고기 안 가져가네. 고기 난 고기 하나 가져갈게. 불조를 위한 고기를 두 개 정도씩 됐다. 내가 말을 벌써 이렇게 해뒀기 때문에 수레를 피해가긴 힘들 거라고. 웃기는 소리. 난 뭐더라? 그럼 플래그 남이 아니라 플래그는 이제 끝이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고수 고수. 이 오이지 같은 놈. 어 내진 어. 어! 수려피리님! 그 브라키피리였구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한방 먹어봐! 날릴 뻔한 거 알아 몰라. 애송이! 덤벼! 가즈 성능이 알아 몰라! 와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럴 때 이제 생명력이 조금 필요한 거지. 아! 조금씩 조금씩 까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미세하게. 내진 있으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 아! 아! 와 이게 왜 맞아? 이거 버그야. 누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됐다. 놀래. 맞고 하나도 안 밀려. 가드 성능 2는 정말 위대하구먼. 위대합니다. 담벼. 방사 걸렌스 정말 멋있는 걸렌이지. 용내성 강화대. 와 정말 그럴듯한 필인데요 여기서.
이 매치업에서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필이야. 어울려. 아이! 드론님 오늘 휴방하면 오늘 거 추천 못 눌러요. 아 오늘은 나 아마 방송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점을 생각해서 추천 멘트를 대신 날려주시다니 고마운 말씀 고맙소. 고마우니까 입을 좀 몇 번 따다 받쳐야지. 그렇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 짠. 얍. 어 여기 아닌데. 아 여기 맞아. 스마라시. 자네 함정 까는 실력에 나 놀라움을 금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 시대의 죄인이야. 나 때문에 클라이스 씨가 수레를 탔으며 나 때문에 불주가 이렇게 생생해. 나 때문이야. 날 죽여주시옵소서. 철컹.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밀려. 불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 근데 제 백스텝 때문에 좀 뭔가 깜짝이야. 좀 뭔가 좀 억울해. 밸런스로 좁힐 수가 없어 거리를. 원래 이 불조 자체가 그런가. 와 이건 오 베리굿. 버시기를 노렸구나. 좋아. 찌르고 어퍼컷 빵이야. 어퍼컷 빵이야. 그리고 방사 걸렌스기 때문에 용격포를 시간 되는 데면 빨리 빡! 하나도 안 아파해. 걸렌스 상향 좀 제발. 걸렌스는 상향이 필요한 무기군이야. 여봐 얘. 아 좋지 않아. 어퍼컷. 아주 훌륭하잖아. 찌르고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어퍼컷 빵야 어퍼컷 절강. 이제 풀리지 않을까? 금방? 내진? 내진 피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피리님. 그만 끝내주는 것 같아. 아하! 잡아뜨렸어. 머리! 오, 잘 맞춘다. 철컹! 어퍼컷 빵! 오, 굿! 이게 바로 철벽 그 자체구만. 젠장 이거 어떻게 때려야 돼? 훅! 어퍼컷으로 승가를 공략해. 젖을 공략하라고. 그렇지. 탱. 아주 스무스한데. 그렇지 좋은 딜. 그렇지 그렇지 모든 게 그렇지 완벽해. 오 그렇지 정말 적절한 스턴이야. 그렇지 그렇지 성질이 풀렸으니 머리를 공략하자. 정말 찰지게 때려주는데? 찰진데? 어디 가냐? 좋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이 보이시기엔 어떠십니까? 미로 탐험의 시간이라고? 응가 응가 똥맵이야. 이불조 단품인데 가는 길마저도 험악해. 첫 번째 맵에서 놓치면은 우리는 이 난 코스를 걸어가면서 약간의 명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의미 있는 시간이야.
내 결론은 이불 좀 머리통을 후려치자는 거야. 어? 자니? 안 자네. 여기서 함정 깔고 뻗탱겨볼게요. 설마! 빡! 말도 안 돼. 저게 지형을 뚫어요. 이게 버그지 뭐야. 어! 예! 오 개미 봐. 오! 너무 멋져. 이 개미 봤어요 방금? 너무 멋져. 이 매력에 반할 것 같아. 용격포로 마무리하실 건가요? 예스. 기본이지. 기본. 야 모기 들어왔어. 아 젠장. 아 쌀벌레다. 어 괜찮다. 왜 집에 쌀벌레가 자꾸 증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쌀통 막았는데 왜 쌀벌레가 맨날 날아다니지? 버그야 버그. 자 멋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우와! 폴마스터! 용격! 거시기 공략! 빵야! 아 막혀 못 먹었어 버그. 안돼! 왔다. 아 얘 포유 몇 번 해 버그야. 오늘 버그 타령 되게 하네. 잠깐만 여기 버그맨. 아프겠다. 진짜 아파 보여. 비닐에다 쌀 담아뒀다고 안심했는데 쌀벌레가 대량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쌀벌레가 그 쌀통에서 태어난 적은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아닌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쌀통이 없는데. 쌀통에는 쌀벌레가 번식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느 방식으로 자꾸 개체수가 늘어가는지 모르겠어. 쌀벌레가 자다가도 얼굴에 앉아가지고 나 깨우고 그래요. 쌀벌레랑 지금 공생하고 있다고. 이런 벌레 같은 얘기 자꾸 하고 있을래? 이런 벌레 같구만. 벌레야! 왜 쌀벌레랑 공생을 하냐고! 아! 아파. 어! 나! 이게 다 쌀벌레 때문이야. 쌀벌레 때문에 메인 타깃을 달성했네. 잘했어. 잘했어. 아유 진짜. 여러분 이거나 먹어. 아 저기 용격포로 먹여주려 그랬는데. 이거 아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다가 전진 찌르기 바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뭐 어떻게 올려치기 한 다음에 바로 전진 찌르기 콤보로 이어가는데 이건가? 아닌데 바로 연계적으로 있는데 걸렌스 장인들만 안다는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뭐 먼지거리 하다가 갑자기 전진 찌르기로 갑자기 이어갑니다. 근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내 용격포 바밤. 귀신이 움직이나? 난 지금 배때기 긁고 있는데. 바밤. 중간에 R 플러스 A로 우와! 500이다! 드디어 반걸음 오셨다 헌터 여러분. 헌터 랭크 500 깔끔하구만. 여기서 내 헌터 랭크가 정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길이었다. 다 끝난 건 아니지만 500이다 기분 좋아졌어. 아 론씨 이제 나 반 정도 이제 좀 해병아리 탈출인가요? 나는 이제 노 해병아리 야오 이제 좀 중계 정도 된 거야. 중계 정도
딱 중계. 중계? 중계라고 하나? 딱 그거야. 빰. 글라이스 씨랑 한번 했고 마지막 퀘스트만 남겨두고 있네요. 아, 나 그래 더워가지고 아, 또 샤워해야 되겠어 나. 아, 밑에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아유, 진작에 말하지. 아하. 진작에 말하지. 밑에 화면을 못 보고 있었네. 짝짝짝짝짝. 야호. 500랭크. 대사막의 경룡선 축제. 마지막은 다렌모란이에요. 다렌모란? 어, 다렌모란이잖아. 쉽게끈. 마지막은 이제 딱 경룡창으로 한방 찔러서 잡아뜨리고 영웅의 증표곡을 들으면서 녀석의 혓바닥을 갈무리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 될것 같아. 완벽하지? 다렌모란 며칠 전에 사실 3G에서 멀티방 여기저기 돌면서 GN모란을 한번 봤어. GN모란.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엄연히 다른 몹이지만 엄연히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이 달에는 슬래시 X가 제맛입니다. 싫어. 달에는요 그게 아니죠. 아이 노노노. 달에는 제가 조충공 갔다가 탑승하는 거를 보여드릴까. 이건 대충 배워둔 건데 이 비기를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어. 다렌모란 일반적인 지금 G급 다렌 같은 경우는 등짝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없는데 조충곤이라면은 자세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여드리지. 다렌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조충곤이라면 보여드리지. 빰빰빠바빰. 그 다음에 난 이제 혼자 머리통 위에 도달을 해서 혼자 거기서 극딜을 넣는 거야. 얼마나 멋진가. 그럼 이제 모두 고수라고 각광을 해주겠지. 아, G급에도 탑승 타이밍이 건재하다고? 그건 필요 없는 정보야. 왜 말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몰랐네. 나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아, 뭔가 이제 보니까 랜스도 될 것 같아. 조준곤도 되는데 걸랜스의 자체 점, 아, 랜스의 자체 점프로도 왠지 올라갈 수 있을 듯한데. 아, 물은 이제부터 한 잔 항상 두 컵씩 떠옵시다. 아, 나 진짜 목말라 죽겠네 진짜. 램프는 점프가 낮아서 안 돼요? 그렇구만. 조충만이 가능하다더라. 그렇구나. 아, 그리고 나 눈병 났나봐. 눈 살짝 만질까? 아프다. 왜 이러지? 눈병이 났어. 버그야. 진짜. 이런가 볼 필요 없상. 코코볼. 님들아. 님들. 내 손에 감각이 없어져가. 감각이. 진짜 이상해질 것 같아. 끝까지 가보자. 아, 중지로 바꿔. 중지는 속도가 나지 않아. 나의 승리다. 팔 운동이 좀 된 것 같아. 힘줄이 바닥 서는 걸. 헬로. 어딨어? 어딨어? 안녕? 가 말고
하얀색이 필요해. 그 말고 하얀색. 그 말고. 난 정말 멋지게 피했던 것 같아. 뭐야! 아, 비둘기 헌터님! 어! 어! 나 이거 미치겠네? 와. 굿. 올라갈 거야. 어! 어! 와! 어! 인생! 떨고 떨고 난 저기에 다시는 발을 디디지 못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여드리죠. 안 되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젠장. 아 제 뒷다리로 타고 가는 거야. 뒷다리. 어 뒷다리였어. 내가 그걸 몰랐네. 앞다리가 아니라 뒷다리. 에이. 야 이번 컨셉을 노딜로 가는 거 어때? 나 조금 토라졌으니까. 지금 브라더 지금이야. 여기. 오 정말 되네. 우와 오 나도 왔다. 야 극딜. 야 극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원, 투. 자빠지기 무효. 그건 뭐야? 자빠지기 무효는 뭐야? 올라온 지 이제 30초도 안 됐는데. 한 30초? 저 지금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 난 놀라워. 굉장히 놀라워. 조충군 위대해. 아니 위대해. 위대하지. 파티원에게 슈퍼 아머를 달아주는 버프입니다. 오호. 한번 인체 실험을 해야 되겠는데? 오! 오! 완전 점. 오. 오! 안 넘어져. 오, 안 넘어져. 우와! 아, 대단한데? 스브라시. 저런 버프가 있을 줄이야. 뭐 알고는 있었다만. 보는 건 이번이 최초라네. 아. 저기까지. 아, 이게 크로스면 에어리얼 점프로 갈 수 있을 텐데. 크로스 하고 싶다. 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렛츠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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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서 광캔다! 여러분은 거기 배에 있으세요? 난 여기서 최고의 딜을 넣어줄게. 크... 지존. 아 배가 하나씩 작구만. 정말 작아요. 아 작다 작다 작다. 여기 광경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여기 오돌뼈를 좀 박살을 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돌뼈인지 뭔지? 야, 사막인지 뭔지? 어, 뭐야, 뭐야? 아, 자꾸 금방 들어가. 이게 좀 흠이야. 타는 건 좋은데 금방금방 자꾸 들어가는 게 문제가 좀 되네. 날 거부하지 말아줘. 나 어딨냐, 근데? 나 모래 속에 죽었어. 아, 여깄네. 뭐지? 파무 저 죽은 줄 알았어요. 공포스러워라, 그렇참. 아, 난 여기서 짤깍짤깍 그거로 때리기 싫은데. 벌레 갖다 때릴까? 삼차지 벌레! 왜 돌아오냐? 바보냐? 왜 삼차지 벌레가 돌아와? 조충군의 달인이시여. 됐다. 오, 끊었어. 들어가는 거 끊었습니다. 멋져. 왜 벌레가 말을 안 듣죠? 버그인가? 벌레 일로와. 아!
왜 거꾸로 와?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되지? 가라! 안 되네. 기봉시고! 벌레 가라! 쟤 왜 자꾸 헛돌지? 이상하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 아까 맞았는데? 이거보다 더 먼 거리를 때렸었는데. 이상하네. 기모시고! 저 중간으로 기모 와본 거 진짜 오랜만이다. 먹었다! 아, 이번엔 등짝을 타야 될 것 같아. 더 가까이 와야 될 것 같아. 더 가까이. 아니야. 좀 더 기다리면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나의 목표는 저기야! 근데 좀만 더 기다리면은 딴 데로 가버릴 것 같기도 해. 타이밍이죠! Right now! No! No!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랬어. 조금만 더. 나 올라가는 게 재미 들릴 것 같다. 바로 가면 탈 수 있을지도. 실패, 실패, 실패. 지금이야! 오! 또 왔다! 안녕? 난 조충돈이라고 한다. 또 왔어! 또 왔어! 아까도 왔고, 또 왔어. 야호! 내가 이걸 캐고, 광을 켤 것이야. 빨리! 머리에 고속도로, 어,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다 올라왔지? 된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왔구만. 채, 나만의 안식처였는데 방해받은 듯한 느낌이야. 주황색 어디야 근데? 호령함 이게 정말 뒤에요. 호령함. 아 뒤에도 있네. 와 얘 근데 도대체 주황색이 어디죠? 아 이거 아까 캤구나. 콧붓을 썰음. 멋있게! 아 간지난다. 뒤로 착! 그 다음에 어퍼컷을 촥촥촥촥 뒤로 착! 뒤로 착! 오 단차치까지 세상에 너무 멋져. 아 근데 콧붓은지 오래구나. 어디가? 아 미끄러졌어. 아 콧 부서졌구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떨어졌어. 떨어졌어. 좋지 않아? 이제 부수지 않은 공간이 어디야? 등 부파가 남은 것 같아. 등 등을 때려 부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등 야 좀만 더 가까이 오라. 나 저기 타고 가고 싶은데. 에잇! 촤! 아 팔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어서. 아 뭔가 대포 쏘기 싫은 판이야. 우! 에 주황색 어디야? 꼬랑지야? 뭐야? 알려줘. 배때기야? 아니. 빨간색? 몸이라고 하면은 몰라요. 몸이 어디지? 왔어, 나 안 맞았다. 기분 좋아졌어. 어, 느낌 이상해. 가라! 하. 너무 멀어, 벌레? 벌레가 너무 멀다고 돌아왔습니다. 배때기 같은데.
도대체 빨간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코랑 주황, 코랑 배때기. 하얀 배를 노려보겠습니다. 어, 배는 근데 하얀색 같아요. 코가 딱 코. 저기까지 안 닿을 텐데. 닿을 것 같기도 하다. 이 녀석이 고개 돌아보는 타이밍에 맞춰서.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아. 또는 징이라든지. 징. 징징징. 헬로! 경령장 맞추고 스타트 어떤가요? 동의하오. 아, 아,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줘, 올려줘. 올라갈 수 있어. 이거 누가 찔렀어? 오, 나이스. 빠라밤 밤 빠바밤 빠바밤 빰밤. You can do it. 오호! 나는 다른 등을 정복했다. 여기 정말 좋다. 올랐다. 이거 때릴까 못 때리지? 아, 다 튕겨. 뭐야, 어디 때려야 돼? 그나마 여기가, 여기도 약점 아닌데. 긴장! 또 올라갈 것이야. 또 올라갈 거야. 좋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오호! 아, 정말 편하네. 여러분 이거 봐라. 나 되게 편하다. 내가 기억코 알아낼 거야. 주황색이 어딘가. 아, 젠장. 빨간색. 뭐야? 벌레야, 뭐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정색. 하얀색! 나쁘지 않아. 주댕이에 들어가서 딜을 해보자. 승리! 간단하군. 허리? 에라 모르겠다. 결국엔 몰랐어. 과연 다른 모란의 주황색은 어딜까? 아직도 몰라요. 어, 여기에요? 999 헌터를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딱 세우고 갈무리를 하면은 여기서 한 8포인트 정도 연속으로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중간 지점으로 사료가 돼. 역시? 역시? 빠라바빠빰. 아, 뭐야. 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 뭐야. 여기잖아. 낚였어. 여기서 중앙에서 갈무리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한 방에 시동하네. 주황의 정체는 미궁 속으로. 그러게. 다음번에는 주황을 좀 알아보자. 다 먹었다 결국. 다행이다. 빠밤. 왜 다르렌이 이렇게 재밌었지? 조충곤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한번 조충곤 갔다가 다렌을 쌈싸 먹어보시게나. 등짝을 탐험하는 느낌이 뭔가 한 마리의 머린니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 정말 재밌어. 야, 뛰어올라. 녀석의 머리빡으로 들어가. 이런 느낌이었어. 저장. 내가 자꾸 저장 안 하고 끄는 버릇이 생겼어. 저장을 꼭 하시게나. 저장. 그리고 우리들의 주말이 다 갔다. 길었다. 짧았다. 더럽게 짧았다. 수고 많으셨어. 월요일이군. 정말 끝내주는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그러니까 앞을 보시고 앞을 향하시고 예쁘게 앞을 향하고 쉐키 손 해주시게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늦은 시각까지 같이 해주신 사랑스러운 헌터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마워요. 너무나도 고마우니 금일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오늘 초저녁 방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일찍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은 아닙니다. 평소보다 1시간 길게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자, 열심히 방송했으니 여기서 끝. 바이바이. 한 주 잘 시작하세요. 바이바이. 선풍기 선풍기 켜고 자세요.